이제 담화는 B조에서 이제 징동하고 이제 로그하고 같은 조가 됐잖아요. 이제 플레이인에서도 이제 한 팀이 올라오는데 다들 이제 고스트 선수나 감독님이나 인터뷰에서 이제 최악의 수 중에 하나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코치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 최악의 수는 저희끼리 이제 미리 얘기를 했을 때 말했던 그 최악의 수가 진짜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최악의 수긴 한데, 뭐 저는 그냥 별 부담 없었어요, 사실. 그냥 그냥 만나면 만나는 대로 잘 준비하고, 뭐 저희가 잘 준비하면 당연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유튜브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되려 저희가 여기서 B조에서 1등을 해서 올라가서 그나마 좀뭐 8강을 좀 수월하게 하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코치님이나 다른 선수들은 이제 25일 날 자가 격리가 해제 예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너구리 선수는 이제 늦게 합류하는 바람에 10월 2일 날 풀리는데 이제 그룹 스테이지가 이제 3일 날 시작하기 때문에 좀 스크림 하는 데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또 호텔도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 애들한테 이제 피드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이 이제 이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이런 난이도로 어떻게 했을 때 얘네가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지를 자꾸 보려고 되게 질문을 꽤 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한다는 게 되게 불편해요. 그냥 보이스만 듣고 한다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그래도 좀 불편함을 계속 느끼고 있어요, 현재. 근데 이제 너구리 선수 같은 경우에 늦게 합류를 해서 이제 경기 직전에 이제 자가격리 해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차하면 저희 나머지 4명 선수는 같이 이제 있게 되고 하면 너구리 선수는 아예 캠도 키면서 그 너구리 선수의 표정을 보기 위해서 캠도 키면서 피드백을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징동하고 이제 로그를 분석을 했을 건데 이제 징동은 그줌 선수가 이제 거의 이제 LPL 최고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이제 로그는 이제 한스사마하고 탑라이너 핀이 조금 중심이라고 알고 있는데 좀 코치님 봤을 때 이제 간략하게 좀이 팀은 좀 어떤 것 같다 그렇게 얘기가 가능할까요? 뭐 선수들 의견을 좀 저희가 경기를 봐도 잠깐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행동. 그냥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네네. 느낀 점.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두팀다할 만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잘 준비한다면, 징동은 그 정글 포커스를 참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줌 선수도 잘하지만 되게 미드 선수 플레이하는 거 보면 정글을 도와주기 위해 그냥 그런 플레이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만큼 또 약점이 있다 보니까 그거 공략하면 될것 같고, 로그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한테 좀 정보를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어느 정도 이게 그 포인트를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저희 원래 준비하듯이 잘 준비해서 이기겠습니다. 그냥 저희는 저희 스타일대로 이기겠습니다. 오늘 TES가 들어갔고 이제 공식 호텔이에요. 이제 어제는 이제 수닝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그런 자가격리 후에 게임을 하는 거하고 이제 중국팀은 연습실에서 있다가 이제 대회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좀 불리함이나 그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충분히 좀 컨디션 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자가격리 때문에 저 확실히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요번 이제 롤드컵은 4강까지 이제 그 버추얼 스튜디오라고 이제 가상현실 공간에서 경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담원한테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코치님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 긍정적인 평가가 왜 그렇게 평가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그 좋은 무관 커뮤니티를 동 잘한 번. 아, 네. 그 그러니까 가상현실이 보면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그 무관중이고 그냥 그그 스튜디오에서 그 파란색 그 기억하세요?
뒤에 개인 방송하면 뒤에 깔아 붙여야 되는 그 파란색 용지, 녹색 네네. 용지 거기에서 경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담원한테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좀 코치님은 좀 어떻게? 그 생각의 출발이 이제 스크림의 담원 그거부터인 것 같은데, 저는 그 프레임에, 그 프레임이란다, 그 스크림의 담원이라는 단어가 되게 웃기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 이제 스크림이라는 게 다들 목적이 연습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다 전력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자기의 전력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거의 90%에 육박하는 픽을 뽑았어요. 근데 상대방은 얘네 뭐 하는지 보려고 예를 들어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이제 스크림 자체도 서로 간에 이제 정보와 실력과 여러 가지 되게 복합적인 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스크림의 담원의 생각부터 만약 출발이라면, 스크림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선수한테 항상 말을 하거든요. 그냥 경험치를 먹는 곳이다. 우리가 어떻게 경험치를 먹는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제 경기에서도 무관중과 관중과 뭐 차이는 사실 이제 선수들이랑 제가 직접적으로 관중이 있는 결승을 해본 건 아니니까 저도 대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는 지금 충분히 애들이 그 이제 시즌을 스프링 이후부터 이제 정확하게는 제가 1라운드 지날 때부터 제가 피드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라운드 지나고 피드백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은 이제 사고하는 방법, 그리고 그러니까 한 게임에 견적을 내면서 사고하는 방법을 잘 알려주려고 노력을 했으니 선수들이 긴장하는 여건에서도 그걸 잘 많이 수행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관중이든 관중이든 다 비슷하게 잘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선수들을. 코치님, 자가격리 끝나면 이제 상하이 시내를 갈수 있는데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뭔가요? 제가 좀 어찌 보면 이 기간 동안 그 게임 말고 다른 걸잘안 접할 안 접한다 했나? 다른 걸잘안 봐요. 그래가지고 뭐좀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개뭐 마라롱샤 같은 거 제가 원래 많이 먹던 음식이라서 뭐 마라롱샤 먹어도 좋을 것 같고 허거 이런 것도 제가 원래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도 매운 거 좋아하셔가지고 뭐 가능하면 둘이 같이 가서 좀 한번 먹으면 좋을 것 같네요. 코치님이 이제 이번 롤드컵에서 경기하는 팀하고 좀 맞붙고 싶은 팀은 어딘가요? 경기하는 팀? 그 경기하는 팀에 대해서는 이제 경험이 많으신 우리 감독님한테 제가 좀 여쭤봤을 때는 그래도 한국 팀을 안 만나는 게 좋지 않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생각을 해봤는데 확실히 그러니까 서로 잘 알잖아요. 되게 스크림도 많이 했고 서로. 그래서 한국 팀을 안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경기되는 팀은 그래서 한국 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뭐 기사나 뭐 영상으로 보는 이제 담원 팬들에게 한마디 하고 네. 가겠습니다. 이게 자가격리를 하다 보니까 선수들도 되게 지치고 저희도 되게 이제 얼마 안 남다 보니까 더좀 지치는 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힘든데, 아니 힘든데 뭐라고 하죠? 좀 지치고 되게 힘든데 이제 곧 자가격리 해제하고 나면 원래 서로 이제 되게 친하게 잘 지내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걸?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말을 못하겠네요. 원래 저희가 되게 이렇게 서로 왁자지껄한? 유대감? 유대감? 네, 왁자지껄한 유대감? 그러니까 그런 저희가 원래 서로 이제 좀 살을 부대끼면서 되게 서로 막 솔랭도 같이 보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되게 생동감 넘치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못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능 자가격리 끝나고 다 같이 모여서 음식도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면서 다시 이제 생동감 넘치게 좀 힘을 다시 보충을 해서 롤드컵 기간 잘 해내겠습니다.